스타렉스로 새 식구가 살아간 지 벌써 20일째 되는 뽕이네 가족. 오늘은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지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뽕맘은 아침을 하고 저랑 뽕이네 산책을 나왔습니다. 아, 나 이렇게 제잘되는 소리가 너무 좋아 가족. 날씨도 이쁘고 뽕이도 이쁘고. 밥 됐는지 물어보자. 어머니 밥 됐나요? 아직요. 아 예예 예. 얼마나 더 있으면 식사할 수 있을까요? 6분이요. 6분이요? 아, 네, 네. 그러면 다시 올게요. 네. 예, 손님 지금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아, 없을 것 같아요. 아, 후문. 안녕하세요. 파워 블로거 뽕부지입니다. 여기 그 두부 부침이 그렇게 맛있다고. 아우, 지금 두부 부침 너무 맛있겠어요. 아, 수고하세요. 네. 낙산에서 이제 속초 가기 전에 식사. 얼마죠? 8만 원. 와. 와, 전화해 가져와봐. 신고하게. 뷰 미쳤다. 진짜 행복하다. 응. 낙산 이 식사를 내 잊을 수가 없다. 8만원짜리긴 한데. 아, 저 강아지 혼자 왔나봐. 저 강아지 되게 땅 잘 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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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다리가 다 들어갔어. 어 들어가긴 어, 강아지가 아닌 거 아니야? 그네 타고 싶다고 저기요? 저 그네는 우리가 타면 안 될 것 같아. 50km 이하만 타는 거. 여기 바로 병원 갈 것 같은데. 국민센터에 갑니다. 뚝지님 채널에서 이렇게 운동하고 샤워하는 걸 봐가지고. 진짜 예뻐. 진짜 좋다. 아이고 깨운해 보이십니다. 너무 좋아요. 아. 뽕이 뭐 하고 있던데? 잘 자고 있더라. 감성. 멍멍. 뽕이에요. 야 느낌 좋다. 야 너무 착하게 생겼다. 허락 받았습니다. 가자. 자. 아 뽕이 나는 왜 이렇게 웃기지? 어? 밖에선 신나 있다가 엄마 아빠 밥 먹어도 자기 먹을 거 아니면 그냥 이렇게 얌전히 있어. 잠깐 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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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잘한다. 이게 얼마나 커 올라쁜지 알아야 되는데. 우와 커 자기 몸 껌이잖아 그치? 와, 그래 이걸로 대신하자. 응. 야 니네 사랑한다. 어. 화장실과 엄마를 기다리는 뽕이. 저희가 그 고아라 해변에 갔을 때 우리 뽕맘 친구인 제아라라는 양이 생각이 나서 노래를 하나 만들자라고 했는데 오늘 제아라 양께서 저에게 교초 시켜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너 제아라, 나 제이랑 이게 제아라, 내 친구 제아라, 피곤해 제아라. 아 영표네. 이제 녹음을 할 거예요. 아, 뽕맘이랑 처음으로 가사는 진짜. 여기가 난 제일 음악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해. 엄마가 니꺼 먹었어? 오빠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데. 미안해. 말해서 그랬어. 미안해. 한 입만 먹을라 했는데 맛있어 다 먹어. 미안해. 너무 그러지 마. 앞으로 너 거 안 먹을게. 머리 끄덕이 잡지 마. 미안해. 속초에 왔으니까 또 게를 안 먹을 수가 없어서 이 게를 먹을 순 없고 저희가 또 이렇게 풍족하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짜잔. 이게 어차피 어육 함유. 아 게살이. 우와 나 처음 봤다 자기야. 왜? 이 제품은 게살이 아닙니다 라고 써져 있네. 진짜 서운하다. 게 향이 함유됐대. 우와 게 향은 우리 뽕이한테도 있는데. 그래 기분 내는 거지 뭐. 뽕이 김 버전. 진짜 김이야 꼬리며. 뽕이도 저렇게 꼬리 컸으면. 그러면 진짜 흙 같은 거 잘 안 묻었을 건데 배랑. 아니 나는 아직 춥다니까. 봐봐 뽕이도 지금 너. 아 니네는 열쟁이들이잖아. 난 열이 없단 말이야. 빨리 넣체. 그래, 아니 무시동 히터도 껐잖아. 지금 춥다고. 그렇지, 아직 안 일어났다고. 옳지. 이 여자들아. 속초 시장을 갈 건데 거기 가면 너무 많은 것들을 먹고 정신줄을 놓을 것 같아서 미리 닭곰탕으로 배를 살짝 채우기로 했습니다. 계획적으로.
이성을 좀 채우기 위해서. 괜찮니? 엄마 이상하다 그치? 이제 집에 갈 때가 됐나 보다. 내일 비가 온다고 하긴 하던데. 어, 양말 아니, 주래. 힘들어. 뭐야, 뭐야,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혹시? 이거 어떡해? 봉아 그냥 발 물어버려. 잘했다. 야, 속초에서 보는 설악산의 눈. 속초 수산시장에 왔습니다. 아. 할머니 찬스로. 이것도 어머니 플렉스. 안녕하세요. 커다란 액자 같지 않아? 와. 야, 애기야, 너도 다리가 엄청 짧구나. 앞다리 짧은 거 너무 귀여워. 야, 아야진 여기가. 저 끝에까지 다 보여, 지금. 바닥이. 와, 진짜 깨끗하다. 여기 나무도 없는, 이게 이대로 갈 수가 없거든요. 사장님은 1등석에서 먹고 우리는 바닥에서. 나 먼저 주고 그러지 마. 아, 그럴 거야. 큰 거야. 어, 귀여워. 영덕에서는 우리 뽕이 목포 할머니, 고성에서는 뽕이 진주 할머니. 맞아. 우리 뽕이 더 행복하고. 잘 먹겠습니다. 대박, 너무 맛있다. 대박. 대박 대박. 다 같이 대박 먹고 있네. 거의 입술이 진짜 사람 미치게 한다니까. 지렁이 같이 생긴 입술. 섹시한 블랙 입술. 너무 싫어? 어, 아빠 손 한 번만 좀 안 할게. 손 알았어, 안 할게. 자 굿나잇. 아침은 저희가 어제 샀던 순댓국을 끓여 먹을 거고요. 맛있. 우와, 진짜 잘 샀다. 겁나 맛있다. 예, 뽕이 제일 산책하기 힘든 코스입니다. 이 시멘트 바닥이 쉬 똥 안 하거든요. 아유, 진짜 이런 풀떼기라도 있어야 됨. 아니면 이런 모래. 드디어 쉘터를 찾았다. 아, 저희는 안반대기에 왔습니다. 와, 이 영상을 안 담긴다. 이 높이의 이 느낌이. 무섭다. 뽕아, 도망가자. 날씨가 장난이 아니다. 그래, 여긴데. 나도 TV를, 아니 뭐야, 검색만 했던 거. 뽕아! 뽕이 천국이다. 자기야, 그 자기 지구를 뿜는 사람 같아, 남극을. 뽕! 아, 저기 진짜 아예 아무도 없어서 뽕이 잠깐 풀어줬고요. 근데 여기 누가 와서 집을 지어놨어. 우와, 이어놨어. 이글루를 만들었네. 만들어서 잤나 봐, 여기서. 눈썹이 다 얼었다. 뽕이 덕분에 볼 수 있는 뷰. 코에 코를 얼려야겠어. 저 아래 세상이 너무 궁금하대. 와, 아까 저기서부터 계속 내다보고 여기 와보고 싶다 그래서.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아빠가 만들어줄게. 어딨어? 엄마 갖다줘, 엄마. 야, 멋지네 우리 뽕이. 아빠의 살신성인이 보이냐? 뽕아,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어딨어? 아, 이거 뽕 맘껏 이거 안 버리게 잘했네. 양말 보관소. 네. 야, 이제 우리 어디 가야 돼?
17일 만에 맛보는 휴게소입니다. 덕평 휴게소에서 잘 겁니다. 고향대첩. 이야, 맛있겠다, 그치? 아빠 손 한 번만 줄 수 있어? 고마워. 기다려, 이제 줄게 엄마가. 잘 먹겠습니다. 홍아, 토끼도 먹고 싶대. 계속 보고 있는데. 어, 이렇게 있으면 좀 비슷하겠다, 둘이. 어, 뽕이 다리가 좀 길어진 것 같긴 해. 구독, 좋아요. 이게 저희의 주방의 모습입니다. 저 부시동 쪽에 가습기를 쫙 틀어놨습니다. 나고 좋잖아. 아침 먹고. 차가 많네. 야, 이거 멋있지? 화장실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화장실을 만들어줍니다. 오늘의 뷰. 샤란. 앉아서 노을을 볼 수 있다는 거 아니니? 앞뒤로 큰 건 내 거. 오케이. 어. 자기가 크니까. 어. 아, 뭔가 이렇게 다 같이 보는 것도 재밌다. 그지? 멋있어. 네, 밥상. 그 테이블 부수는 소리가 나냐, 뽕아? 와, 저 그림이다. 진짜. 얘 동생이 돼. 행복이다, 행복. 이야, 카메라 화질 죽인다. 죽네 죽네 우리 애기. 처음으로 같이 보는 일출입니다. 홍아, 좀 봐. 솔방울을 놓을 수 없지. 이 미친건 또 시작이다. 방식이 지긴다. 아, 이슬이 장난이 아니네. 오늘 저 태양이 다 말려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밥 먹을 수 있는 공간 살짝 만들어 놓고, 왜냐면 뽕맘이 지금 배가 많이 아프기 때문에 여기 화장실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제 뭔가 우주 대폭발이 일어날 것 같다고 해서 사람이 간장이 너무 아쉽다. 와.